등자나무 그늘에서 돌을 얻어 그의 명성을 청양 땅까지 떨친 학자가 야사에 전하니 그의 이름이 바로 탱자였다. 여보게들, 내년부터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단축이 된다네. 아니 왜? 뭐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런다더군. 그런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글쎄 말이야. 그러면 말이야,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거야. 특히 수용복 부대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야, 수용복 부대는 뭐냐? 어이구 무식하게. 수용복 부대란? 참참참 디스코 걸을 말하네. 그렇다고 기사 식당 가서 디스코 걸 할 수도 없고 큰일이야. 이북을 앉아. 어? 웃고 즐기는 가운데 탱자님 나올 시간이네. 이 밤의 주인공 탱자님이 나오십니다. 나에게 굳긴 남의 제자들이여. 야, 너네 무슨 얘기들 했냐 여기서? 아니, 누구세요? 나 저 여기 너네 좀 가르쳐 나온 스승이다. 아니, 그 얼굴로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쓰다지. 얼굴 좀 가르치려면요 얼굴 좀 뜯어고치고 교단에 쓰세요. 야, 얼굴로 가르치냐? 어? 내비도, 내비도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대는 누군데 이 학당을 어지럽히는가? 나 여기 저 애들 좀 가르치러 나왔어. 애들을 가르쳐? 예. 어허, 무슨 자격으로? 아니 뭐 무슨 자격이라니까 자격이 따로 있어. 그냥 아, 당신이나 나나 같이 까졌고 같이 무식한데 아무나 가르치면 되는 거지 무슨 자격이요 자격이. 어허, 아니 머리가 대머리라고 무조건 스승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는가? 그대는 어디서 왔어? 산속에서 왔소이다. 산속에 계속 있지 뭐하러 내려왔어? 내가 내려오고 싶어 내려왔어? 안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그러니까 무슨 뭐 헐 얘기가 뭐게 많다고 내려. 아니 뭐 다 아는 얘기를 내려와서 뭐 뭔 얘기를 하라고 내려와서 하라. 그래서 내려왔소이다. 대개는 번지수가 틀렸어.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고 가면 될 거 아니오. 그렇소. 가겠소이다. 가시오. 야, 근데 넌 누구냐? 제가 이자인데요. 응. 이 학당에서 제가 제일 똑똑합니다. 누가 그런 거 물어봤어? 누가 물어봤냐고? 야, 너는 없다며? 아이구머니나. 개! 사내 자식이 아이구머니나 아이구머니나가 뭐야? 좀 박력 있게 아이구머니나. 어? 여기 뭐야? 야, 네가 넌 애자냐? 네. 너 참 애 볼래, 글 공부할래 고생 많다. 너 어떻게 사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에이구 참 애가 애 낳구나. 애가 애 낳았어. 저도 애 키우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너는 애가 몇이냐? 아들 넷에 딸 여섯이요. 대개 그 공부 안 하고 무식한 애들이 애들은 되게 많이 낳더라. 저 사람 저 이게 녹화 방송이라 망정이지. 생방송이면 큰일 낼 사람이로구나. 아니 여보씨, 왜 남의 제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시오? 매번 보니까 당신이 먼저 이럽디다.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아, 당신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이렇게 했어? 아,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니까. 장난이 아니야 이거. 아니 당신이 언제 이렇게 했어? 아니 아유야. 아이고야.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그래 해보자. 그래 서로 피울 것도 없다. 저 한 해가 가는 마당에 이거 왜 이러십니까? 참으세요. 참으세요. 가시오. 가면 될 거 아니오? 가겠소이다. 가시오. 한마디 하고 가겠소. 하시오.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때도 내 몇 명은 손을 볼 거예요. 그 중에 두 명.
기억도 날 거야. 요즘에 시중에 유사품이 많다니 요즘에 내 흉내낸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졌단 말이냐? 스승님, 이제 89년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이 80년대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야. 이 한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다. 정의를 내려보도록 해. 역사란 인간의 기억 위에 시간에 의해 쓰여진 전설이다. 셀리! 역사는 커다란 먼지더미다. 오거스턴 비런! 역사는 왜곡할 수 있다. 문부 4! 1번 교과 4! 다음! 역사란 잉태되어진 사실이다. 이성미! 그게 무슨 소리냐? 저기 아시는 분은 아시는 얘기고요. 모르는 놈은 모르는 얘긴데요. 아시는 분 모르는 놈? 알지 알지. 공부 좀 해라. 그래 그래. 역사는 야, 아까 결정적인 단어가 뭐냐? 역사는 잉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아는 놈은 알고요.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아이고, 아이고. 역사란 참으로 시대의 증인이요, 진실의 등불이라고 했어. 역사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다. 알겠느냐? 예. 예. 저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옵니까? 그렇다. 계속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이런 내용이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스승님? 내비둬. 나 이렇게 살다 그냥 죽을래. 80년대에 정의를 내린다면은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윤리, 도덕 이런 게 모두 땅에 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무릇 인간들은 주식값이 떨어지는 것은 신경을 쓰면서 윤리나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있으니 이 어찌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저 스승이시여, 치안은 또 어떻습니까? 방범 비상령이 내려진 가운데 대낮에 칼과 도끼를 든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지 않사옵니까? 어허, 방범 비상령이 내려졌어? 예. 아니, 그 방범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허곤날 방범들만 비상령을 내린단 말이냐. 이 방범 비상령은 경찰 비상령으로 빨리빨리 바꿔야 할 것이야. 스승님, 범죄 예방 때문에 유흥업소에서는 자정까지만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심야 영업이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이유인가 본데, 그런 논리라면 은행 강도가 들끓으니 은행도 모두 없애야 하고, 택시 강도가 많으니 택시도 모두 없애야 하고, 길거리에 들치기가 많으니 길거리도 모두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게 과연 잘 되겠느냐? 저 스승이시여, 아놀드 토윤비가 지은 역사의 연구란 책에 보면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좋은 관계가 나와 있더군요. 그렇다. 토윤비의 역사의 연구 참 좋은 책이야. 나 그 책을 44번이나 읽었어. 거기에 보면은 그 토인들이 영구를 잡아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영구가 영구 없다. 그러니까 토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영구가 노래를 부른다. 원, 투, 원, 투, 리리리리리리, everybody. 스승이시여, 스승이시여, 역사 연구에란 책에 영구가 왜 나옵니까? 그 스승께서는 책 좀 제대로 읽으십시오. 내비도 얘 이렇게 그냥 살다 죽는데. 옛말의 이야기를 History is past politics and politics presents history. Right, right, right. 적으라는 거 아니야, right? 너 적으라는 거 아니야? 에이, 적어. 그저 이 스승이 영어만 하면 그냥 한국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가? 영어를 모르니까. 근데 또 이상한 게 미국 사람도 저게 무슨 소리인가? 그래, 이게 참 내 발음에 대해서 나도 회의적이다. 근데 저거 좋은 얘기야. 공부해. 공 못한 것들이 보면 꼭 새해 설계는 요란해요. 뭐 반에서 5등 하고 60등 하던 놈이 갑자기 어떻게 5등 하게 되냐.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역사란 지나간 정치요, 정치는 현재의 역사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 위정자들이여, 부디 정치를 잘해서 역사를 그르치지 말아라 이런 얘기다. 알겠느냐? 예. 탱탱탱자 가라사대. 가라사대. 잠깐!
그게 제일 멋있더라고. 아, 이건 남장. 어? 남 장사하는데 하세요. 하세요. 탱탱탱자 가락국수. 가락국수가 아니고 가라사대. 가라사대. 사대? 사대. 아, 이거 사대? 사대. 탱탱탱탱자 가라사대. 가라사대. 당신은 당신 자신의 개인의 역사를 관찰해야 합니다. 역사의 의미는 항상 당신의 현재에 있다. 당신은 관객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오직 책임 있는 결단을 가지고 봐야 하느니라. 괜찮았냐?